이마는 갈매기 상이 약간 가미된 사악 이마입니다. 슬기로운 이마에 숙하고 차분하고 심사숙고형의 이마입니다. 견우는 그렇게 좋은 이마는 아닙니다. 사악 이마는 넓이가 넓어야 좋은데 김민규는 이마 높이는 적당한데 넓이가 그렇게 넓은 이마는 아닙니다. 최대한 늦게 결혼하면 이윤수나 액땜이 되나 전체적인 관상이 독수윤이 강한 관상입니다. 미간은 좁은 미간입니다. 이서원이 가은 미간이고 눈썹의 자리는 20대와 30대를 보는 자리입니다. 미간이 좁거나 미간에 잔털이 많으면 20, 30대의 이성에 의한 구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사건 사고와 이성 조심해야 합니다. 눈썹뼈가 발달하여 추진력이 좋은 상입니다. 눈썹은 진하고 길어서 인복과 제복이 좋은 눈썹이고 눈은 일반적인 눈이면서 항눈에도 속합니다. 항눈은 집착이 강하고 끈기가 강합니다. 한 가지 목표가 있으면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강한 눈이고 도화살이 강한 눈이라서 이성들에게 인기는 많으나 주색잡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은 도화살이 있으면 좋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속살입니다. 도화살은 주색잡기 살입니다. 옛날 기생들을 보고 도화살이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에는 연예인들이 도화살이 강하면 인기가 많아서 출세 성공에는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항상 주색잡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은 도화살보다는 화기살이 가장 좋습니다. 화기살이랑 예능 기질을 말합니다. 화기살이 강하면 개성이 강하고 미적 감각이 좋고 예술 기질이 뛰어나고 여러가지로 예능인들에게 좋습니다. 여튼 화기살과 도화살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인복은 좋을 수 있지만 도화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사건 사거나 이성에 의한 구설수 조심해야 합니다. 코는 강직하면서 콧구멍이 안보이는 코라 제복과 지가운이 좋은 코입니다. 인중은 연하 일자 인중입니다. 인중 가운데가 일자가 있는데 인중이 연하여 잘 안보입니다. 하지만 연하 일자 인중은 창의력이 좋고 디자인 감각이 좋아서 여러가지로 멋을 부리지 않은 인중입니다. 연예계도 예술계라서 창의력이 좋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창의력이 좋아봐야 그것으로 출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복이 좋은 사람이나 예술인이나 연예인들은 창의력이 좋으면 출세 성공운이 강해지고 바로 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예술인들은 화기살과 창의력이 좋으면 운명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습니다. 입술은 약간 얇은 듯한 입술입니다. 의지력이 강하고 근성이 강한 입술입니다. 턱은 강인하여 노년 말년이 좋은 턱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턱입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데 보조개는 사회성이 좋은 것을 상징하고 부침성이 좋고 이성운이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보조개가 있으면 대부분 결혼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김민규는 이성운이 너무나 강하여 최대한 늦게 결혼해야 결혼운이 평탄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로는 보조개가 외범력처럼 길쭉한 보조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조개가 길면 외범력을 봅니다. 외범량이 있으면 입복이 좋은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중년의 이성에 의한 구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년에는 구설수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볼과 광대는 복스러운 상이 숙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가 좋은 관상입니다. 귀가 특이한 귀입니다. DGP 요정기와 부처기의 복합상입니다. 예능 기질이 뛰어난 귀이고 귓볼이 넓어서 제복과 인복이 좋은 귀입니다. 김민규 관상 중에 귀가 가장 좋습니다. 귀가 좋으면 출세운이 술술 풀립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에서 에너지가 충만하여 입복과 지가운이 많이 좋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구설수를 조심하고 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관상입니다.